안녕하세요. 하이. 안녕하세요. 아, I'm very good. And you? 밥 지금 운동 갔다가 뭐냐, 뭐래, 연습실 와가지고 바나나랑 사가지고 왔어요. 차 안에? 지금 그, 아, 오늘, 더쇼 재밌었습니다. 영어 잘하죠? 곧 미국 가잖아요. 그리고 캐나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 정도는 가뿐하게 할수 있습니다. 사과 아니라 바나나. 다이어트 설마요? 다이어트 안 하죠. 아니 이게 메이크업 상태로 올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이게 원래 오늘 저녁에 라이브를 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컨셉상 그 요거 화장을 스모키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뭐 판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눈화장이 많이 번져서, 그래서 아 이거 이대로는 라이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다 지우고 갔다 왔습니다. 네, 여러분 다 저녁 드셨어요? 내일 쇼챔피언 저희 그 1일 팬매니저가 있나요? 아직 전달 받았지만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축구 사실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? 요즘에 이제 원래 축구를 하던 그 팀이 있어요. 근데 거기도 요즘에 축구를 스케줄 때문에 거의 못하게 되고, 그리고 보는 것도 이제 맨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 보니까 살짝의 흥미가 떨어졌나 싶어서 오늘 한국 경기는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대하모. 그래도 막상 또 축구 또 하거나 뭐 기회가 있으면 또 장난 아니게 좋아하긴 하겠지만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. But 매일 아침 축구 유튜브는 챙겨봅니다. 그리고 뭐만 하면 축구 선수에 비유하기도 해요. 하지만 옛날보단 많이 떨어졌다는 거. 그래. 이렇게 제 축구 안 보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딱 보러 오고 얼마나 좋아요. 머리색은 뭐 활동 때문에도 있고 미국 투어 때문에도 있는데, 여긴 모기가 아직도 다니네.
연습 준비 중이라기보다는 따고 싶은 안무도 하나 있고,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연습을 조금 하고 싶어서 갑자기 끌었어요. 막 심장에서 피가. 그래가지고 그냥 왔습니다. 사실 원래 그 삼각대가 그 있어가지고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세로로 안 되더라고요, 삼각대가. 그래가지고 오늘 하기 좀 그렇겠구만. 아 그래, 여러분 저 이거 한쪽 팔만 걷는 게 버릇이에요, 버릇. 그리고 반팔 입었을 때 한쪽 팔을 안 걷고 시작하면은 뭔가 불안해요. 뭔가 어색해요. 처음 춤추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던 버릇 같아. 아니야, 처음은 아니지. 한 3년? 2년?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 이렇게 치켜 올리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완전 습관이 돼버려서. 도미니카 소다. 하이. 그리고 노래를 틀어놓고 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켜놨는데 뭘 틀지? 민소매랑 반팔 중엔 반팔이 편한 것 같아요. 민소매는 아직 저한테는 너무 개방적인 옷이라. 아 이거 그 핸드폰으로 노래 말고 노트북이 있어서 로버 아예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죄송해요. 아 예 로봇 챌린지 비하인드. 제가 챌린지를 했잖아요, 저희 카이 선배님이랑. 아 노래 틀면 라방이 종료돼요? 아 그래요? 노래 틀면 라방이 종료된다고요? 틀면 안 되나? 뭐 저작권 때문에 큰일 나요? 그러면 일단 안 틀고 있을게요. 그럼 비하인드를 풀자면 뭐냐 저희 회사 직원분이 SM 출신이세요.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처음 들어왔을 때 우상이 누구냐고 여쭤보셨을 때 저는 카이 선배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또 마침 활동이 겹치니까 태훈아 너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?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? 그러니까 기억난대요. 그래서 와 진짜 대박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처음에 인사만 드릴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딱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와 세상에 진짜 전 성덕입니다. 그리고 어쨌든 더 멋있게 더 열심히 춤을 출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고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. 왠지 모르게 뭔가 아이돌을 하면서 그래도 춤을 잘 추는 그런 사람으로 거론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제 밸런스를 연구하면서 춤을 3년 동안 춰왔기 때문에 카이 선배님의 밸런스를 보면서 그래서 와 대박이었죠.
살짝 창선이 형, 재준이 형 춤을 제가 이번에 활동하면서 많이 보고 따라 배워요. 그 다른 멤버, 주한이 형 표현력, 뭐 성윤이 형 표정, 뭐 현엽이 형 막 표정, 막 제스처 보고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배웠는데 보니까 뜨거운 거예요. 그래서 인사 막 드리고 앨범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챌린지를 오늘 찍으시자는 거예요. 그때 전 안무 안 땄었거든요. 그래서 안무가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마 로봇 챌린지 첫 번째 주자였을 거예요. 네. 첫 번째로 찍은 사람이 저일 텐데 아마도 그래서 찍는다는 소식을 듣고 와 큰일 났다 했는데 그 다음 한 5분 10분 뒤가 바로 리허설이었거든요. 엄마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 엠카운트다운 직캠 영상 녹화해가지고 거울 모드로 돌려놓고 아 큰일 났네 하면서 계속 로버 이러면서 따고 있었어요. 따고 있다가 원래 다음날 찍을 예정이라는 걸로 들어서 그래서 아 그래도 지금 너무 급한 건 아니니까 안무 따놓자 이렇게 해서 안무를 땄는데 리허설이 끝나고 내려왔는데 지금 찍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뭐 전 뭐 하루라도 빨리 찍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하고 그날 찍었습니다. 찍었고 거기 계단 앞에 그 온유 선배님 스태프분들이 계셨는데 되게 예,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때 없었던 디테일을 가지고 이제 라디오 가서 한번 로봇 추고 그리고 이번에 로봇을 하나 쳤는데 그 뒤에 어떤 표지판이 있었나 봐요. 근데 그게 너무 크게 잡혀서 그게 기각당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은 못 써요. 그리고 인기가요 때 이제 카이 선배님 큐카드 아니 뮤직뱅크인가? 카이 선배님이 큐카드를 제가 주워드렸잖아요. 네, 그거는 그냥 저의 선행. 로어 챌린지는 여러분 그거는 어쩌죠? 지금 줄까요? 쿵쿵 바람빵 아무튼 그랬습니다.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 저도 아 난 겨울 겨울이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또 해줄 말이 있었는데 아 맞아 저희가 불후의 명곡 녹화를 끝마쳤습니다. 진짜 너무 귀호강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. 디테일한 내용은 방송이 나간 다음 차차 풀기로 하겠습니다. 재팬소다. 아 불후의 명곡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거 한 프로그램이잖아요.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매번 즐겨보던 방송을 내가 나간다니까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첫 리허설 때 그래서 리허설 하면서 엄청 떨었어요. 그 또 뭔 얘기 할랬지? 아 그리고 현엽이 형 라디오 보셨어요 다들?
귀엽던데? 지루하지가 않았어요. 현유병 라디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고정된 카메라에서 현유병 얼굴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로 잘 풀어내니까 기특하더라고요. 방송이 아마 곧 될걸요? 불명? 4월 며칠이더라? 4월 초라 그랬는데 600회 때쯤이. 저도 라디오 하자고요. 저는 라디오는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이게 현유병처럼 말하는 센스나 이제 뭔가 말솜씨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뭔가 어려운 자리에서는 좀 네, 불편을 느낍니다. 현유병 기특하죠. 여러분도 뭐 보고 싶은 컨텐츠 없으신가요? 뭐 챌린지나 어머 뭐 아이디어. 그리고 오늘 전신샷 올라간 거 보셨나요? 로드 보여드리고 싶은데. 연습을 좀 해야겠는데. 세상에. 거기 저쪽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맨날 연습하던 방이 아니라 그 큰 방. 큰 방이거든요. 여기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큰 방인데 큰 방에는 거울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의자 이거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. 괜히 사람들이 의자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. 이 축구공 그려진 근본 의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어딜 가든 있잖아요. 이거 살짝 이렇게 폭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안정감이 괜히 많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. 제일 편해요 전. 잠시만요. 노트북이 잘 안 돼요. 얘가 엄청 오래됐거든요. 왜 성혁? 원래 성혁이 형이 오늘 라이브를 키기로 했었는데 제가 뺏었습니다. 근데 아마 저 끝나고 성혁이 형 할걸요? 안 할라나? 주한이 형 지금 잘걸요? 운동 갔다가 작업실이 있을 줄 알고 처음에 왔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 형 무조건 잔다 방 안에서. 다들 그렇게 정확하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현엽이 형이랑 지성이랑 그 스즈키의 그 문지방? 스즈키 뭐였지? 문모? 그거 보러 간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스즈란에 문 막 해가지고 맨날
갑자기 고등학교 이렇게 전투물로 바꿔버리고 막 그래요. 스즈키가 맞나? 아무튼 뭐 영화 보러 간다 했는데 둘이 문단속 맞아요. 문단속 그거 원래 저도 끼기를 죄송합니다. 저도 끼기를 했는데 그루비 챌린지가 뭐요? 하하하 아 죄송해요 참. 스즈키가 내가 뭐라 했지? 스즈메의 문단속. 죄송합니다 정말. 그리고 지금 날씨가 요즘 좀 많이 추워졌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기를 정기적으로 드셔주셔야 돼요. 알겠죠? 먹는 거에 돈 아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. 저 영화 보러 가면 팝콘보다는 오징어채를 좀 많이 먹어요. 팝콘도 먹긴 먹는데 나초나 오징어채. 저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오징어 그 채 해놓은 거는 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던데. 버터 오징어, 그래 버터 오징어랑 그 오징어 튀긴 거. 저는 고기 잘 챙겨 먹고 있죠. 그 일단 탕수육을 너무 먹고 싶어요. 아 탕수육 아직 못 먹었어요.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. 어떡하지? 오 Love from India. 인디아 네. 내일 먹을까? 막방 끝나고 그날에. 예. 탕수육. 아니 제가 왜 탕수육을 안 먹냐? 다이어트까지는 아닌데 살짝 두두두 때 보면은 제가 완전 빵빵합니다, 여러분. 그때 뭐 젖살도 있겠지만 그때 좀 보면은 많이 먹긴 했어요. 그래서 빵빵한데 제가 유독 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저 시작할 때 Fix you 이러는데 갑자기 볼 빵빵하게 Fix you 그 옆에 또 나오는 사람이 주한형 재준형이잖아요. 그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전에 내가 나오는데 이제 엄청 빵싱빵실하게 웃으면서 Fix you 이러면 되게 안 좋겠다. 큰일 나겠다.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이어트까지는 아니고 두두두 때 물론 좋아하긴 했지만 두두두는 노래가 진짜 너무 좋아요. Open your eyes like that. 그 팬분들이 자주 쓰시는 말이 있죠.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더 그 곡으로 컴백하라고. 여러분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돼요. 두두두로 네, 한 번 더 컴백하고 싶습니다.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. 워키 원더문이랑 아 픽스 방탄 레전드라고 다음 컴백 때는 더 레전드를 찍어볼게요 여러분.
저희가 누굽니까? DNA입니다. 1년 동안 5번을 컴백을 했어요. 다음 앨범 오지 않았어요, 여러분. 좀만 기다려주세요. 픽스의 안무 수정 전 버전 당연히 기억하죠. 뭐였더라? 이게 진짜 완전 완벽한 안무인게 여기서 딱 이렇게 향수를 만져요. 이렇게 향수를 만졌다가 여기서 여기 그 옷이 자켓이잖아요. 자켓을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닫아주고 그냥 이렇게, 이렇게 바닥에 팍 박아놓고 여기 향수를 이렇게 손등 손목 와서 이건 똑같아요. 이런 의미를 가진 안무였어요. 원래는 또 이것도 아니었어요. 원래 이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지금 루징 컨트롤이었다. 이게 머리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몸을 쓰잖아요. 아무튼 이렇게 또 바뀐 거 있고 저희 안무 바뀐 거 진짜 많아요. 그 두두두도 그래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오늘은 이거 이게 컨텐츠네. 그래 픽스윤 안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. 원래 더 바뀐 게 뭐가 있나? 이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. 이거 말고는 다 똑같고 저는 배우는 족족 그러니까 형아들은 또 안무가 바뀔 거를 웬만하면 알아가지고 해놓는데 그리고 단기 기억력이 형아들은 되게 좋고 저는 단기 기억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끝까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두두두 하이라이트는 똑같고 그 클로타 천천히 피어나는 세븐 센스 오픈 요르다 맞아 이거였어요. 천천히 피어가는 세븐 센스 오 이거였는데 엄청 빨라가지고 못했어요. 딴딴딴 세븐 센스 막 이래가지고 이랬나? 그래서 못했어요. 그래서 두두둔 이거 바뀌었었고 그리고 저희 킬링 파트죠. 꿈까 텐션 낮추 이 파트가 원래 꿈까 텐션 그 두두두 댄서분들이 하시는 거 텐션 낮추 막 우린 라이커 이거였었는데 2절에 이게 쉬는 구간이거든요.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해버리면 와 진짜 그 체력이 진짜 끝나요. 그래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뭐 바뀌었더라? 아 두두두 뮤비가 또 그거 그 여기 눈앞에 놓인 여기 있잖아요. 성혁이 형 파트인데 제가 가운데서 뺏는 안무 그 파트가 원래 눈 앞에 놓인 난 궁세계로 빨리 맞나? 꿈눈 앞에 놓인 둥궁 딱이다 맞아 이거였는데 이것도 요거랑 비슷한 결로 요거까지 해버리면은 와 세상에 이거
체력이 남아돌진 않겠다 해서 바뀌었습니다. 천천히 등 눈 앞에 놓인 둥 따 따 금 금 둥둥둥 빵이다. 아무튼 이거 그게 또 뭐가 바뀌었지? 두두둔 끝입니다. 여기서 바뀐 게 없어요. 그러고 라우더, 라우더가 진짜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라우더 하이라이트 안무가 저희 그 드림 콘서트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. 그거였다가 두 번째로 바뀌었을 때 빵 빠바바 흥끈까 흥 아니 땅 따라라 흥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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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끄르릉 차 구름으로 바뀌었거든요. 차 두루 흥끄 흥끄 바뀌었다가 이것도 대표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뭐로 바뀌었냐면 진짜 이거 레전드예요 여러분. 보면 놀랄걸요? 빼베베베베 쿠 라우라 빠밤 빠바바밤 빠밤 빠밤 따라라란 따란 따 빠바바밤 이런 거였어요. 그리고 이거였습니다. 이거 보자마자 멤버들하고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? 큰일 났다. 그래서 현엽이 형이랑 저랑 한 달 동안 내내 빠라바밤 빠밤빠밤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서 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지금 있는 안무로 바뀌었어요. 아무튼 라우더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 번에 변화가 있었어요. 근데 솔직히 이 안무가 저는 제일 보기에 뭔가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라우더는 또 바뀐 거 없어요. 사실 시안 영상이랑 좀 많이 바뀌었는데 원래 그 스위치 다음에 그 원래 이거였잖아요. 원래 이거잖아요.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이건데 원래 둥두두둥둥둥둥 막 이런 좀비 막 춤이었어요. 이건 좀비 춤이었다가 바뀌었고 그리고 워킹 온도문은 유일하게 안무가 안 바뀐 그런 안무예요. 막 이러고 막 손목 털고 막 그랬었어요. 라고 때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뷰티풀 라이. 전에 워킹 온도문 안무는 진짜 걸작입니다. 걸작 진짜. 워킹 온도문 안무가 선생님이 저희 불회명곡 안무 두 개랑 그리고 상남자 안무랑 그렇게 짜주셨거든요. 진짜 레전드 댄서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뷰티풀 라이. 뷰티풀 라이도 안무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. 처음에 원래 안무가
It's a beautiful life. 이거였어요. It's a beautiful life. 그리고 투구투구는 좀 달랐는데 투구투비투 이거였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랬어요, 안무가. 이거 막 이거였다가 아니야, 맞아요. 이거였다가 이제 안무 선생님이 이 안무에서 막 이런 거 총 쏘는 거였어요. 되게 안무 선생님 하셨을 때 너무 섹시하셨는데 엄청 여러 안무였고 투굿 이 안무가 우리 투굿 투비 투 이거였었습니다. 또 뭐가 바뀌었지? 그리고 바뀐 거 없어요, 뷰티플레이. 그랬고 이제 Fix You 아까 말씀드렸던 그랬습니다. 그리고 드림오브 유 안무는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도 안 나요. 막 한 새벽에 이렇게 머리 부여잡고 했던 거라 전에 했던 안무는 기억이 안 납니다. 진짜 안무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최고의.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답니다. 다른 거 하고 싶은 머리색? 머리 색깔은 사실 검은색이 제일 좋죠. 검은색이 제일 좋은데 좀 빨간색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염색하면은 이 잔머리들 때문에 드우비 또 언제 볼 수 있지?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.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희 노래는 저작권 안 걸리나요? 걸리나? 걸리겠죠? 당연히 걸리지. 추천하고 싶은 노래 예뻤어. 두오비 노래? 두오비 춤? 원래 그리고 두오비도 맞아. 사비는 진짜 뭐 말해 뭐 여러 번 바뀌었고 원래 댄스 브레이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. 근데 원래는 다운 두번이었어요. 다운 다운 쿵쿵쿵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바뀌었고 그 두오뷰 댄스 브레이크는 노래를 받고 나서 30분 만에 아니 너무 노래가 잘 들리는 거예요. 그 댄브 세션이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안무를 짰어요. 진짜 예뻤어 노래 재생횟수 2000번 넘죠. 진짜 2000번 넘게 들었을 거예요. 2300번인가? 그리고
연주시체의 법칙도 와 창선이 형의 안무 진짜 너무 잘 짜놨어요. 그리고 재준 형이 노래를 너무 기깔나게 써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지성의 보컬도 그러고 정말 좋은 노래예요. 저도 인정. 라우더 탄 네. 아무튼 라우더 안무 바뀐 거는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 같은데. 저거 보고 탈소다 했을 거라고요? 그래, 안무가 노래를 자주 유지한다니까요. 저는 그러면 딱 10시에 갈게요. 안무의 중요성을 깨달은, 그래서 안무가분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나이스 로버. 로버 근데 노래 틀면은 그 저작권 걸려서 끊긴다 그래가지고 나 이름은 버려 미스터 로버. 없어요 여러분. 등을 털고 왔기 때문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. 그 현엽형이랑 지성이랑 찍었었어요. 셋이 로버 춘 거. 그거 얼른 찍어서 올릴게요. 오늘 라방 끝나면 오늘은 미국 갈 거 짐 챙겨야 돼요. 그리고 원래 재준이 형이랑 저녁에 PC방 갈라 했는데 재준이 형이 일이 바빠요. 그래서 아쉽게 가고.
그렇습니다. 짐 쌀 때 여러분은 뭐 해외 갈 때 꼭 챙기는 물건 같은 거 있어요? 저는 해외 갈 때 진짜 필수적으로 챙기는 게 원래는 크록스였는데 이제는 크록스를 안 가져가야 돼요. 왜냐면 캐리어를 조그만 걸 들고 가는데 생각보다 그 뭐냐 짐을 가져가야 할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필수적으로 챙겨 다니는 건 그 러쉬 거 바디워시 더티 그거 꼭 챙겨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제가 점점 옷을 이쁘게 입고 있답니다. 불의 명곡 출근길 보셨나요? 저 옷 되게 잘 입었어요. 제가 점점 패션에 현엽이 형이 계속 이렇게 강요했어요. 이렇게 너 옷 잘 입어야 돼. 넌 옷 잘 입어야 된다고. 그래가지고 나도 알겠어 알겠어 하다가 최근에 좀 많이 입고 있어요. 최고의 댄스 선생님, 여러분 수강하세요. 소다는 수강비 없습니다. 소다는 수강비 없고 그냥 응원봉 들고 오시면 현엽형이랑 옷 같이 사러 가는 거 좋은데 진짜 좋거든요. 근데 현엽형이랑 이게 둘이 마음 먹어 놓고 몸이 잘 안 움직여요 둘 다. 그래 여러분들 평생 수강하세요. 춤 수업 나중에 학원 차릴게요. 아니 학원 차리면 힘들 것 같아. 아니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개인 연습실이 생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. 현엽이 형 옷 진짜 잘 입죠. 뭔가 자기 체형에 잘 맞게 되게 이쁘게 잘 입는데. 주한이 형이랑 창선이 형이 제가 생각하기에 옷 좀 못 입는. 그러니까 잘 입거든요. 잘 입는데 핏이 조금 아쉬워. 그러니까 되게 이쁜 핏을 찾아서 입으면 되는데 창선이 형은 너무 힙합 스타일도 입고 가끔 딱 붙는 검은 색깔 옷 입거나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멋있거든요. 근데 막 이렇게 헐렁헐렁해가지고 막 와우 막 예 뭐 이럴 것 같은 옷을 입을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럴 때 살짝 오. 아무튼 그랬고 장선이 형 몸이 얼마나 이쁜데요. 그러니까 그 이쁜 몸을 좀 살리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. 제 이창선 씨의 피드백입니다. 그 주한이 형 민소매 엄청 입어요. 저는 진짜 못 입죠. 어쨌든 제가 방금 말한 주한이 형, 창선이 형은 저보단 잘 입어요. 라고 할 뻔. 기타 연습, 아 맞아 기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타 이번에 활동 때문에 치질 못해가지고 아쉽다.
근데 저도 그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. 그 더보이즈 주연 선배님이 그 브레이킹 던데 입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딱 붙는 거. 그래서 와, 멋있더라고요. 그런 옷 입어보고 싶어요. 무대에서. 기타 대신 좀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아요? 이거 전기파리채입니다. 전기파리채. 모자를 벗고 머리를 보여달라고. 지금 머리 붙임개라 가지고 꽉 눌렸거든요. 계속 보이시는 순간 바로 나가실걸요? 평소에 막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싶다는 건 아닌데 무대에서 자 이제 10시가 다 돼가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또 금방 라이브 또 킬 것 같은데 진짜 며칠 안 지나서 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찾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요즘 꽃이 너무 이쁘게 만개했더라고요. 밑에 집안은 거의 다 핀 것 같고 서울도 거의 다 펴가는데 여러분들 꼭 친구들과 보고 부모님들과 같이 벚꽃 아니면 혼자라도 꼭 벚꽃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전 아직 못 봤어요. 그래서 현유 병하고 보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. 저도 꼭 볼게요. 여러분들도 저 라이브 봐주셔서 고맙고 저는 이제 퇴근할 겁니다. 집 갈 거예요.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나오기 전에 빨래를 돌려놓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빨래를 걸어야 돼요. 저는 한 시간 동안 거울 쳐다보다 갈 거니까 벚꽃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푹 쉬세요.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. 갈게요. 빠이빠이. 안녕.